예? 아이돌 똥테러요? 그게 뭐예요? 똥테러? 카페에 올라와 있는 이 글인가 봐요? 똥테러 사건. 예. 똥테러. 아이돌 시상식이 오늘 있었어요? 예. 무슨 시상식이죠? 약간 권위 있는 시상식인가요? 예. 아, 한터 뮤직 어워즈라 그러네. 한터? 한터 뮤직 어워즈. 진행을 최강창민 님이 맡고 있는 한터 뮤직 어워즈. 시상식은 아, 이게 진짜 아이돌 대축제 같은 느낌이네. 보니까 약간 수상 부문을 이렇게, 베스트 아티스트, 베스트 송, 베스트 앨범, 베스트 퍼포먼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지금 얼마 안 됐군요. 2회 수정. 임영웅도 있네. 완전 이제 음원이랑 이런 그 데이터들 가지고 아이돌들의 어떤 그한 해를 장식하는 그런, 예. 올해 누가 빛났다라는 거를 기리기 위해서 아예 그냥 가요계 쪽에 어떤 저 그거네 보니까 그냥 처음 들었어요. 한터 뮤직 어워즈라는 거를. 자, 아무튼 여기서 뭐 똥테러 사건이 있었다 그러는데 무슨 뭐 아이 어 여기 이제 아이돌 그저 한터 뮤직 어워즈에 나갔던 이제 아이돌 팬분인 것 같은데 똥싼 사람은 튀고 바닥에 똥이 묻어 있더라. 내 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똥이 가방 버렸어요. 똥 때문에 우울해서 탈케이팝 할 거임. 아니 누가 펜스 쪽에 바닥에 똥 쌈. 진짜로 리얼로 똥. 구역을 제대로 안 나눠 놔서 가수 쪽으로 사람들 엄청 몰리고. 여기 이제 이쪽이 이제 가수 있는 쪽이죠. 그리고 똥이 아마 요쯤에 있지 않았을까. 지금 글 설명만으로는 지금 여기 이제 아이돌 라인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그뭐 여기는 어떤 여기도 이제 팬들일 텐데 좀 비싼 돈 주고 온 팬들. 그리고 여기 펜스가 하나 있고 조금 더 뒤에서 지켜보는 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약간 좀, 뭐, 콘서트로 따지면, R석, 뭐, 예? A석, B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눈 건가 봐요. 맞죠? 근데 이제 똥은 요 부분에 있나 봐. 예, 갈색으로 내가 표시해 줄게, 갈색으로. 예, 똥이 약간 여기 있었나 봐. 예, 여기다 누군가가 똥을 투척했나 봐. 뭐 야인시대 김도한도 아니고 누가 똥을 투척했을라나? 저기서 바지 까고 뭐 공댕이 볼기짝 내놓고 누가 힘줘서 똥 싸진 않았을 거 아니야. 똥을 미리 챙겨왔겠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글 내용대로라면 가수 쪽으로 사람들이 엄청 몰릴 수밖에 없다. 예, 그쵸. 여기에 이제 그 시상하는 분들이 나오시고 뭐 멘트하고 예 여기서 이제 뭐 수상하고 그런 거 같아요. 예. 자, 그 냄새 때문에 약간 인상을 찡그리고 코를 막는 듯한 느낌의 냄새가 흘러 들어가서 결국 냄새를 맡았다. 제로베이스원 저기 그팀 아니에요? 그뭐 시발이라 그래가지고 영통 때어 그러네. 제로베이스원 김지웅 탈퇴해 외치는 팬이 등장하고 이팬 김지웅 팬이 또 죽방을 갈기면서 다이다이를 떴다. 아이 팬들끼리 싸움 났구나. 해명 제대로 하지 않고 소속사에서 묻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쪽, 저도 솔직히 그쪽이긴 해요.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오슈에서 제가 달았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시원하게 해명을 안 했군요. 그냥 묻고 가는 느낌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팬들끼리 당연히 분열이 생기죠. 김지웅 영통 씨발 사건은 제거 유튜브 풀영상만 보셔도, 예, 풀영상 채널에 있습니다. 결국 제로베이스원 김지웅의 그 씨발이라는 말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빌드업이 돼갖고 이렇게까지 된것 같아요. 싸우는 와중에 누가 그 자리에서 똥을 쌌다고. 똥을 싼게 아니라 똥을 투척했겠죠. 그 와중에 오줌 싼 사람도 등장했다고. 아주 똥 오줌 분변으로 그냥, 예. 아이고, 여기 또, 스태프가 와가지고 또 그거 똥 치우고 그랬구나. 바닥에 흔적은 없고, 누가 그냥 바지에 싼거 같다고. 그럼 진짜 싼 거네? 냄새는 계속 퍼지고 있고, 뭐, 이렇게 좀 몸싸움 하다가, 약간 과략근이 풀렸나? 일부러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그 팬들끼리 마찰 현장에서 그 와중에 이제 거기 껴가지고 똥 쌌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어우, 똥 마려. 화장실 가야겠다.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제, 김지웅 탈퇴! 야, 어떤 년이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막 싸우다가, 나똥 싸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스탠딩 질서가 개판이 되고 스탠딩 횡걸들 싸우고 경호원들한테 알려주고 김지웅 탈퇴. 아니 근데 이쯤 되면 김지웅 씨좀 해명을 좀 하는 게 어때? 이거 그냥 묻고 가면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텐데. 어? 그좀 그냥 확실하게 저 얘기하고 좀 자숙하다가 그리고 다시 복귀해야지. 이거 뭐 계속 이걸로 소속사에서도 묻으려고 하는 게참 그래, 내 입장에서는. 왜 묻고 가, 그거를? 아니, 그 영통도 보니까 그냥 몇십만 원 줘가지고 할수 있는 영통이 아니라 팬들 중에서 이렇게 뭐 선착순으로 하거나 랜덤으로 팬이랑 영상 통화 하는 게 아니라 그 거기 들어가려면 일단 그 허들 자체가 몇백만 원 써야 된다고 하더만 500만 원인가 써야만 그 영통을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엄청 비싼 그 팬미팅인 거지. 아무튼 똥 얘기 나오는데 태연하게 사과 집어먹고 있는 나도 레전드고요. 어우 맛있어. 뭐야 이건? 사람이 김지용 탈퇴에 외치시는 것 같아. 끌려나가잖아요. 아 이분이 탈퇴된 이분이 김지용 탈퇴에 외친 사람이 이제 여기서 끌려나가는 거구나.
어? 뭐야 이거? 팬들이 김지웅 무대 중에도 김지웅 탈퇴를 계속 외치던 팬이 있었다. 다른 팬들이 탈퇴 외친 팬들하고 말싸움하고 싸우기까지 한다. 아이돌 대기하는 곳 앞열에서 싸워서 아이돌들도 싸움 직관하고 아이돌들이 시큐레이터 불러서 싸우는 곳을 안내줘. 아니 제로베이스원 그 소속사가 어디에요? 웨이크원. 오 라인업이 빠방하네. 아, CJ 계열사야? 어. 아, 저기 뭐 그냥 죄송하다 그래. 뭐 자꾸 계속 이거 그냥 끌고 가. 아니, 누가 봐도 그 저 씨발이라고 했더만. 아니, 내가 편향된 게 아니라 이거 웬 묻으려고 하냐고. 아니, 떡하니 증거가 있는데 그거를 참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나. 그 지웅군이랑 해가지고 빨리 저 팬들한테 그 사과문 저 해. 그러니까 연예부 기자들도 기사를 썼을라나. 여기 해명한 게 있네? 어 뭐야 이거? 많이 기다리셨죠?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걱정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쩌면 혼자 감당했을 게 아니라 제로즈도 한편으로 속상해하면서 힘든 하루를 보냈을 거라 생각하니까 마음 편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그래왔듯 제로즈가 이제 공식 팬덤 그 이름인가 봐. 제로즈가 많이 웃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도 언제나 곁에서 노력하겠어요. 뭐야? 해명은 어디 있는데? 아, 웨이크원 측에서 음성을 감정했다. 주파수 응답 파형을 분석한 결과 판단된 피치 및 높이가 서로 달라 두 음성은 서로 다른 화자의 상이한 목소리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욕설 목소리는 외부에서 발성한 긍 목소리가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아티스트 음성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아 그럼 그냥 진짜 주작이었던 거야? 아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진짜 안 한 건데 해명하라 그러니까 안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해. 했다고 하는 쪽에서 뭔가 증거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라는 게 저 영상이라면 영통했던 영상이라면 그 영상을 토대로 이제 파형을 분석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걸 안 한 거네. 누가 분석한 거야? 적어도 어느 정도 좀 약간 그쪽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저 소리 전문가 배명진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제로베이스 원 김지훈 팬과 영통 팬사가 끝난 후 X라고 욕설을. 아 진짜 안 했으면은 완전 억울할 텐데. 안 하면 억울하지. 안 하는 거면 진짜 억울한 거지. 와이팅까지 나왔네. 소속사의 입장이 공개되자 A씨는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저와 무관한 주거지 및 사생, 허위 루머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 테니 큰돈 주고 눈치를 봐야 하나라고 토로했는데요. 몇 번을 들어도 욕설이 똑똑히 들리는 이 영상. 소속사는 김지훈 목소리가 아니라면서 팬이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욕설 사건 팬 본인이 소속사의 입장에 또 한 번 입을 열었다. 김지훈의 팬들은 본인을 사생이라고 몰아갔고 이제는 조작이라고 프레임 씌운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김지훈은 신경문을 올리며 오히려 본인이 힘들었다고 주장. 심지어 법을 상태 메시지를 사필 규정으로 바꿨다. 사필 규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을 뜻하는 고사성어로 과거에 마약 혐의를 받던 지드래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말이기도 하다. 김지훈은 더블로 팬들에게 떳떳하다. 우리한테만 집중하고 행복하자며 남은 팬들을 챙기는 모습이다. 어 근데 너무 당당한데? 아니 지훈군 너무 당당해. 그럼 진짜 안 했나 보다. 어 진짜 안 했나 보다. 그럼 누가 한 거냐고? 뭘로? AI가 했나? 아니면 이제 목소리 짜줄게 했나? 안 했대잖아. 맛있다. 별일이 다 있네요. 아무튼 가네요. 아이 똥싼 분도 창피하겄다. 똥을 싸려고 해서 싼 게 아니라 자기 앞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바람에 화장실로 가야 되는데 화장실까지 가는 동선이 막히는 바람에 똥도 못 싸고 그래서 바지에 싸버린 거잖아. 안타깝군요. 네. 난 근데 저게 논란이 되게 커질 줄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다른 논란들이 많아갖고 저쪽에는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 저기만 시끄러운 것 같아. 저쪽 판만. 어.
아니 근데 길거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포토트럭 세워놓고 사과 한 봉지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 있던데 그거 막 만 원 막 이러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불법인 거 아는데 그렇게 팔면 안 되긴 하지만 엄청 싸더라. 그런 데 가서 이제 한 번씩 사와야 되나? 원래 농장 가서 직접 돈 주고 사오는 거는 그거 불법이래. 그래서 좀 비싸게 사드릴 테니까, 아 그래도 뭐 유통 체계 다 거쳐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가격에 그냥 팔아달라 그래도 잘 안 판대. 신고 먹으면은 농사하시는 분들만 손해 보는 거니까. 하나에 5,000원짜리 사가요. 아, 잘 먹었다. 라이프는 계속 옷이 올리고 있어, 저기 뒤에서. 병역 기피 논란, BJ 원창현. 아니, 근데 뭐 법적으로 처벌받았다며. 현행법상 38살까지는 군대 갈 수 있다고 하더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역 기피로 이제 그 빵을 사다 온다 그랬나? 저번에 얘기했을 때? 아무튼 뭐 저 전과 생기고 그러고 갔다가 와서, 아, 징역 1년 이상이면은 군대를 못 가. 그러니까는 병역 기피 관련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그 상태에서 저 해당 전과가 생긴 후에 아마 빵은 안 갈 거야. 예. 그러고 나서 1심 직류예요, 지금. 1심 집유 떴으니까. 그러니까 해당 전과가 생기는 거지. 병역 기피 관련으로 전과 생기고 그러고 군대까지도 다녀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좀 군대를 빼려고 벼랑간 노력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저 어디냐? 공익까지는 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공익만 다녀왔었어도 그냥 뭐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완벽한 면제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벼랑간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래서 뭐 지능이 떨어지는 척 좀 저지능인처럼 연기하고 또 이제 부천 쪽이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그쪽이 이제 좀 장기 대기로
군대가 면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곳이라서 부천까지도 가서 뭐 이사해가지고 주소지 옮겨놓고 그런 노력들이 있고 그런 노력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결국 혐의가 되면 그런 노력들이 나중에는 이제 전부 다 증거가 되는 거겠지. 주변에도 뭐 나 면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그랬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 간다고 휠이 고장 났나? 나 휠 이렇게 내리는데 계속 막 이렇게 되네. 올라갔다 그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 바람 불던데요. 어? 휠에 다 바람 불던데요. 바람. 먼지 때문에 그래. 먼지 때문에. 센서가, 그러네. 센서가 작동 안 해서 그래. 유구 꿀팁입니다. 오, 개꿀팁이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새로 사지 마시고. 아니 나 이거 한 달 전 정부터 엄청 이것 때문에 짜증 나가지고 마우스 휠 내릴 때도. 딸깍딸깍 되게 조그맣게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내렸었는데 어 이제 잘 되네. 이게 센서에 먼지가 꼈을 거예요. 네. 어 좋다. 돈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어 좋다 좋다. 네. 한 번에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 너무 좋고. 먼지가 껴서 이렇게 됐던 거구나. 네. 어 대박. 지금 컴퓨터 앞에서 방송 보는 사람들 죄다 지금 나 같은 증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인정? 어 증상이 없어도 한번 불어놓는 거지 어 다 보입니다 보여요 자, 여러분들.